아침에 왔나 어제 저녁에 왔나 몇 시에 떠났냐고. 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저께 강의했더라고요. 네. 예, 갖고 온데서 특별한 지역을 저 비례를 맞춰가지고 주문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이 소문나야 된다고. 미국도 그렇게 전 세계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해야 돼. 자, 훈독에 보고 기도해 주고 하지. 양창식. 양창식. 네. 미국에 왔다 갔던 사람이 네.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는 이제 여기 훈독에 어느 달 어떤 미국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세계에 파송해서 갔다 와야 돼. 가서 종합적인 그동안에 보고를 해가서 여기 본부에 인원을 맺어야 돼. 네? 알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그 인원을 만드는 데 그게 기반이야. 양창식 회장님의 보고입니다. 부모님 명에 따라 시작한 3,000명 미국 성직자 원리 본처론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행되었던 수련회는 아틀란틱 시티에는 타지마할 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에서 약 6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172명의 목사들이 저마다 12명 달성은 기본이고 그 이상 동원에 전력하여 많은 성원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함께 성직자 운동을 하는 식구들도 참석해서 원리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도 만듭니다. 수련을 할 때마다 원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나아가 원리를 근본으로 인간과 세상을 변화, 개혁, 재창조해 오시는 부모님의 참사랑과 세계적인 실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수련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직접 드라이브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 시작 시간을 일찍하여 저녁 식사 전에 벌써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창조 원리 강의를 미국의 대표 원리 강사인 필립 샹커가 맡았습니다. 사실 창조 원리는 기독교 신학에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가 모든 원리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본연의 이상적인 인간과 가정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파합니다. 특히 창조 목적과 무형세계의 실존 등을 적나라하게 가르침으로써 결국 복귀 원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도 본연의 창조 원리 세계인 것을 가르칩니다. 타락론부터는 성경을 아예 지참토록 하면서 강사가 성경 장절을 지적하면 청중 가운데서 목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고 모두가 함께 따라 읽게 합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비밀 계시서로서 상징과 비유로 감춰져 있는 것을 구약 성서는 예수에 의해서 이제 신구약 성서 전체가 아버님의 새로운 계시와 가르침에 의해 밝히 밝혀지는 성약 말씀인 것으로 확인할 때마다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 강림론은 아키비숍 스탈링스가 강사입니다. 탁월한 바이블 실력으로 세례 요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모든 목사들이 정말 감동합니다. 특별히 스탈링스는 미국 섬리에서 아버님께서 주신 명강의 기독교의 장래를 훈독하면서 이미 40년 전에 아버님께서 주셨던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면 더욱 감동이 큽니다. 마이클 젠킨스가 주 강사로서 원리와 본처론의 핵심을 잘 커버해 나갑니다. 특강으로 김기훈 회장이 성직자 운동을 중심으로 한 아버님의 초교파, 초종교 정신을 강의하며 미국 부협회장 좌슈아 카터가 아버님께서 펼쳐오신 미국 내 운동을 보고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 제가 두 강좌를 통해 아버님의 생애 노정의 핵심과 세계적인 평화와 통일 운동에 대한 특별 보고 순서를 마치고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소자는 강의에 앞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부모님께서 지난 50년간 펼쳐오신 방대한 자료를
슬라이드 500여 장의 사진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부모님께서 일구어오신 360도를 커버합니다. 평화를 위한 초종교 운동은 기본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축복 운동, 특히 중동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문화, 예술, 언론, 정치,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보고는 정말 파노라마와 같은 종합 보고가 됩니다. 특별히 지난 20년 가까이 소자가 측근에서 부모님을 보좌하면서 직접 명을 받아 한 일이 대부분이어서 훨씬 실감이 나고 신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포인트 오브 챔피언으로 하나님은 참부모님은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이념과 실적으로 인류 앞에 공헌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도 그를 따를 용의가 있다고 할 때 아버님 외에는 역사 전에도 후에도 없어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진리 말씀과 실체 섭리를 통해서 아버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챔피언이요 사탄의 정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며 인간, 영계, 예수님, 경서,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참 가정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고 이를 실천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과 실적 앞에 모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경외 없는 부모님, 다음은 동원에 앞장서고 있는 목사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그랜더 필립스 리 목사, 172명 중 한 사람으로 20명의 목사를 수련에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의심 없이 파더 문이 이 신성한 시대의 중심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재림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파더 문은 마더 문과 참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하도록 한국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며 나와 나의 남편은 신실한 마음으로 성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비숍 그랜트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172명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80명을 수련회 인도해 왔습니다. 근본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 더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강의를 듣게 되어 혈통 복귀와 타락의 원인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도에 갔을 때 보트에서 파더 문께 우리가 지금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 때 파더 문께서 당신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천정원에서 파더 문이 심각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섭리의 긴박성 때문에 나는 그 이후 여러 날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비숍으로서 100여 개 교회를 조직하면서 그들을 수련에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더 문의 심정이 우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천정원에서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파더 문의 심정이 너무 급한 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성령의 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닥터 브루스입니다. 보스턴의 하나님 교회 소속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16세 때 18세라고 속이고 한국전쟁에 자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을 갖고 공산주의에 반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쟁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고 평생 핸디캡이 되어 상의 용사로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나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하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72명의 하나로 한국에 가서 파더 문을 만났고 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DMZ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가정과 형제 결연에서 새로운 한국 형제의 아버지 나이가 나의 아버지 연세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파더 문은 다시 오신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나의 아버지의 삶이 귀하신 것으로 느껴졌으며 나의 모든 상처, 섭섭함이 일시에 없어졌고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참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내게 명하신 12명을 인도하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스카이스 목사입니다. 뉴저지 공동 ACLC 의장으로 30명을 세 번 컨퍼런스에 인도해 왔습니다. 이번이 가장 성공적인 수련이었습니다. 원리는 정말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명을 인솔해 왔고 나의 교회에 가정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양 회장의 강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파더문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침례교 목사로서 비숍 스탈링스 강의를 통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반대받았던가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국 패밀리는 강 씨입니다. 이런 좋은 성실을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수련을 통해 참부모님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되었으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음 수련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 터키의 국제 무슬림 재단 소속 지도자입니다. 이브라임 오카타. 이번 수련에서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다양한 모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인으로서 이렇게 존경스럽게 환영받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파더 문이 그들을 하나로 불러오신 분인 것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토라나 코란이나 복음서가 결국 한 분의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더 문이 미국과 세계에서 모든 종교를 함께 가까이 하게 하는데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저도 ACLC 멤버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브루클린의 뉴 비전 자이언 워십 센터의 올리브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훨씬 더 깊고 분명한 내용이 와 닿았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이지만 성령이 확실히 안내하는 수련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실패했는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눈을 크게 뜨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직하여 다음 수련에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음으로 벌써 다음 수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 비전 자연 워십 센터의 비숍 브라운입니다. 나는 비숍 루이스가 인도에서 왔는데 전혀 의심 없이 이 일이 하나님의 중심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나도 12명을 인솔해 올 예정입니다. 파더 마더 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뉴욕 브루클린 레바논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캐롤 버리스 클락 목사입니다. 근본 수련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파더 마더 문이 인류의 참부모님으로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문 목사님의 목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뉴욕 목사입니다. 비숍 리디아 데카스트로. 저는 파더 문의 자서전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세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했고 참 부모님을 통해 그 뜻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길이 지상 천국을 이뤄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동료 목사들을 인솔하고 올 것입니다. 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느꼈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애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이외에도 수없는 간증이 마치 초대 교회처럼 다시 불을 지피고 있사옵니다. 금년 마지막으로 열흘 후에 시카고에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일단 명하신 3,000명 목표를, 3,0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합니다. 다시 한번 천지인 참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멀리서 경배 올려옵니다. 태평성대 천지인 참부모님 억만세. 제목은 우리의 때, 우리의 때. 우리의 때. 여러분들 내 때, 내 때라고 해요. 우리의 때가 어떠죠? 네, 이 말씀은 1970년 11월 8일 일요일 새벽에 전 본부교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70년이면 선생님 몇 살 때인가? 너들 어심없던 사람도 있을까? 손 들어봐, 어심없던 사람. 나하고 나도 다 먹었네. 응? 그럼 가정 들어가지고 다 아버지 엄마가 되겠네. 아버지 엄마가 됐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 문제입니다. 부들트리게 지내가 버려. 자, 우리의 때. 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때와 결혼하는 때, 그리고 죽는 때는 중요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적인 인연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최후의 길을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반드시 창건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번성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번성기를 통해 가지고 전역대와 같은 기간을 반드시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역대와 같은 기간에는 어떤 문화면 문화 혹은 나라면 나라 자체가 모든 전체를 수습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새로운 미래의 생명의 터전, 씨로 말하면 새로운 씨로서 미래의 새로운 생명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반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씨를 추수할 수 있는 가을절기와 같은 때가 저녁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도 그와 같은 날이 있고 그와 같은 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침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 때고 낮은 일을 어떤 일을 준비하는 때고 낮은 일을 하는 때입니다. 또한 저녁은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습하여 청산지어놓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터전이 되게끔 가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도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자체에도 소생적인 출발기가 있습니다. 그 출발기에는 생명의 여력을 지니고 그 환경의 모든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는 그 환경 앞에 생명체로서 남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로 남아졌으면 새로운 생명의 결실을 이어받아서 자체 내에서 그 생명의 결실과 더불어 관계된 내용을 언제나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결실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결실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어받고 그 결실의 모든 내용에 동기가 될 수 있는 자체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실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역사 과정이라든가 인류 사회에 있어서 필요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결실체로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서 반드시 그 자체로서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아가지고 결실의 내용을 지닐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올바른 자리에 서서 실효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곡식이 씨가 뿌려져가지고 싹이 터서 자라 열매를 맺어 주인의 손길에 의해 거두어져서 창고에 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떠한 목적 앞에 필요해서 거두어질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통일교회를 두고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일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섭리사 앞에 새로이 출발하게 될 때 그 섭리사가 지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섭리사가 가야 할 방향에는 환영하는 여건보다도 반대하는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안팎의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하나의 실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자비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나가야 됩니다.
이 투쟁을 통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남아져야 됩니다. 이런 결실이 한 민족에게 하나의 결실로서 남아지기 위해서는 민족의 반대와 생명력의 대항에 들어오는 모든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 할진대는 그 세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그 자체 내에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결실의 내용을 보유하지 않고는 미래의 소망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련보다도 미래에 다가올 그 소망의 내용을 인계받아 올 수 있는 그 자체의 내적인 구비 조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더라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미래에 상속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강하느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승리의 인연을 다짐했으면 다짐된 그것이 내일의 소망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자극이 되고 거기에 보다 보탬이 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지 못한다면 미래의 소망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 앞에 거두어질 수 있는 결실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1970년대는 어떠한 때냐? 이제부터는 우리에게서 시련의 과정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련의 과정을 우리는 모두 극복해 나왔습니다. 이런 자신을 두고 볼 때 시련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두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갖추어야 할 결실의 내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미래의 소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요인을 스스로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70년대를 수학의 때, 결실의 때로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 기간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점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70년대가 아무리 우리 뜻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 때를 여러분의 때로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대를 두고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재반 행사를 거쳐왔습니다. 노차에 걸쳐 실시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월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의 내용과 결부되고 미래의 발전에 동기와 요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여 거기에 전력을 투입시킬 수는 자신이 되지 않고는 70년대가 우리의 결실의 때, 수학의 때로 다가온다고 해도 무의미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때는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고 결실할 수는 좋은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내에 결실할 수 있는 내용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보다도 자기의 자체 내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희열과 끊임없는 생활력이 스스로 충천하는 생활 환경을 갖지 못하는 자는 지금이 새로운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적인 요인을 중심 삼고 외적인 요인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외적인 입장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 뜻이 통일 교회만의 뜻이 아니라 한국의 뜻이요 세계의 뜻이라면 반드시 내적인 요인을 유지해가지고 외적인 환경과 연결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반대받으며 환경을 개척해 나오던 극복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의 갖추어진 내용을 제시해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수학의 때, 결실의 때를 맞이한 시대에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훌륭하고 어느 것이 보다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70년대에 재반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행사도 물론이지만 아시아에 있어서도 우리를 평가해 줄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단체와 다른 단체를 비교하게 될 때 다른 단체는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적인 것으로 평가될 때 여기에서 세계적인 뜻은 하나의 중심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 내에 그런 희망과 소망을 인계받을 수 있는 내적 요인을 공고화시켜가지고 그 공고화된 내적 요인을 중심 삼고 외적 환경에 다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세의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공세적인 입장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감나무를 보게 되면 봄에 꽃이 핍니다. 감꽃은 다른 꽃처럼 유난스럽게 울긋불긋하지 않습니다. 또 감꽃은 잎사귀의 빛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또 열매가 맺어져서도 잎사귀에 쌓여있을 때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파리가 너무나 청청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빛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숙하게 될 때는 안팎이 전부 다 붉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잎은 다 떨어지더라도 그 열매만이 유난히 빛날 수 있게끔 남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완숙된 그 열매 자체가 그 환경에 있어서 모든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열매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일교회 자체를 두고 볼 때 70년대가 그야말로 결실의 시대라고 한다면 잎과 같은 모든 요인은 전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하나의 결실의 가치를 지닌 열매가 전체의 가치로서 드러나는 그러한 감나무의 열매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열매는 선전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를 보고 안팎으로 갖추어진 그 가치를 어느 누구든지 100% 평가할 수 있는 가치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감나무면 감나무 자체가 1년 동안 얼마나 꾸준하게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 열매로서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의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수많은 가지에서 피어난 꽃들 가운데 보다 나은 완숙한 열매로 되기까지 그 열매 자체는 어떠한 꽃의 열매보다 더 투쟁을 했고 더 노력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름을 거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험난한 환경과 영양이 부족하여 미숙한 자리에서 열매가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지니지 못하여 하나의 열매만 남겼다면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전체 진액을 대표하여 그 나무의 종합된 내용과 외적인 투쟁력을 가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만이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단 하나의 열매가 남았다면 그 하나의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나무라면 그 한 알의 감으로 말미암아 가을을 맞을 때 스스로의 보람과 위신과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무의 꽃도 많이 피었고 열매도 많이 맺혔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가을이 되었는데도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라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나무의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숙된 하나의 열매를 가졌다면 그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열매 앞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사회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독교를 중심 삼고도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결실의 시대를 맞이한 통일교회 자체를 중심 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열매만을 남겼다 할 때 그 열매가 그 나무로서는 그 이상 낼 수 없는 완전한 열매라면 그 나무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가을을 맞이한 가치와 권위와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진 풍파와 실현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결실 자체가 어떤 결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나는 정상적인 봄을 맞이했느냐, 정상적인 여름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가을을 맞이해서 완숙한 열매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비판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 한 자체를 두고 보면 거기에는 나뭇가지도 있는 것이요, 나뭇잎도 있는 것이요, 뿌리도 있는 것이요, 또 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전체를 가졌다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도리어 그 열매는 씨가 많기 때문에 그 열매를 중심성. 죄송합니다. 그 열매를 중심 삼고 수십 혹은 수백 그루의 나무를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를 대표해가지고 그 나무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지 역사적인 그 연륜의 모든 요인 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고 인계해주고 싶었던 전체적인 요인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 그 요인을 한 번이라도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생명이 시작된 그날부터 열매로서 거두어져 주인의 손을 거쳐 창고에 들어가 저장될 때까지 그 요인이 어느 한때라도 끊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나 혹은 그보다 더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나 어떠한 시련의 과정이 있더라도 이 요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인은 시종일관 연면하여 그 자체에 보유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자신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생명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나무가 되고 이런 인격자가 되고 세계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선 그날부터는 그 희망과 가을의 수확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내적인 요인이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시일이 가면 갈수록 다짐하고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적재시키는 과정이 없어가지고는 완숙된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대는 우리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라는 건 뭐냐? 우리의 때라고 해서 싸움을 해야 할 때냐? 아니면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냐? 사람은 누구나 싸움의 때보다는 결실의 때를 바랍니다. 싸움을 하는 것은 싸움의 때보다도 승리하여 영광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영광을 바라기 때문이지 싸워서 이기고도 영광이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 영광은 싸움에서 승리의 결과를 거둘 때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년대를 중심 삼고 볼 때 우리 통일교회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결실을 거두는 데는 우리 통일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을 중심한 이 자체를 중심 삼고 거둘 것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만 거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열매로 거둘 것이냐, 세계가 좋아하는 열매로 거둘 것이냐, 입장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 내의 가치로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러러보는 데서 거두어지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데서 거두어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결실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는 요인을 자기 스스로 시종일관 끊임없이 지니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결실의 요인을 시종일관 지니고 왔다 할진대는 이것을 어떤 곳에 결실시켜야 될 것이냐, 교회에 파묻혀서 결실시킬 것이냐, 그 결실의 환경과 결실의 터전을 어떠한 곳에 맺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이겠습니까? 이 물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내의 결실로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최고의 정상에는 존귀한 분이 차지할 세계 앞에 거두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보면 그 범위와 입장은 넓고 크고 높고 귀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솔하시고 통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계 앞에 보다 귀한 것으로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오늘날 그 결실을 통일교회의 결실만으로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통일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이상으로 나라에서 중요시할 수 있고 나라에서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세계가 더 중요시할 수 있고 그 세계가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결실이 되기를 반드시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최상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역사적인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러한 결실이 나오게 되면 오늘에 거두어진 그 결실 하나로 말미암아 과거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결실체가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 그런 결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후세에도 그런 결실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거두어진 결실지의 가치를 중심삼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 가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볼 때 현재는 우리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수확의 때입니다. 수확의 때는 완숙된 결실의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 가치가 통일교회 내의 가치로만 거두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결실의 가치를 어디에 심고 어디에서 거두어야 될 것이냐. 나라에서 거두어야 되고 세계에서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실체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공인시키고 평가되게 하려면 나라를 중심삼고 빛낼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보다도 세계 앞에 이것을 빛내야 되겠기 때문에 세계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행사, 우리 교회의 움직임은 통일교회의 예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국가의 예식이나 세계의 그 어떠한 예식보다도 더 추앙할 수 있는 결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앞에 복귀섭리의 책임을 담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것이 근무에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동기의 내용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제2의 환경 앞에 하나의 요인이 되어 점점 넓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요인이 된 것을 교회의 요인으로서 연결시키고 교회의 요인이 된 것을 나라의 요인으로서 연결시키고 나라의 요인이 된 것을 세계의 요인으로서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결실을 향하게 될 때 거기에 새로운 문화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가치적인 결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 교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결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세워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수학기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해서는 안 돼요. 완숙한 결실은 꽃 피기 전부터 단련되어서 그 내용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완숙되는 과정에서 시련에 부딪히면서 익은 거예요.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 남아졌다면 또다시 그런 시련의 자리에 부딪히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면적인 입장에 서서 시련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끈기 있게 남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하고 필요로 하는 결실의 요인과 더불어 흡수력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흡수력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외적인 대항력으로서 자신을 방위할 수는 자체가 되지 않고는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현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 여러분을 통일교회의 개개인으로 볼 때 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했을 때 그러한 사람은 훌륭한 주인에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씨를 구하는 그런 주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제거될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단 한 곳에 필요한 단 하나의 참된 가치를 지닌 하나의 열매를 찾고 있는 그런 주인 앞에서라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다 우수해야 됩니다. 모든 면을 고루 갖춰야 합니다. 안팎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 생활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교회생활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교회생활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열매를 갖출 수 있는 요인과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생활은 잘하지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과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교회생활을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으냐 할 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결실의 요인을 갖춘 사람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지만 결실의 요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실되기 위해서는 시종 일관된 환경적인 요인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돌발적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충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두고 볼 때 외적인 생활보다 내적인 생활의 공고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외적인 생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결실의 요인을 안팎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요인을 중심 삼고 외적인 모든 환경을 흡수, 흡착해가지고 안팎이 하나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생활적인 터전을 가진 사람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친구가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것은 내적 생활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외적 생활에 결핍을 느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야를 완전히 보강하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통일교회를 알아보려고 통일교회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청바당에 통일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있는 그 교회가 통일교회라고 하겠습니까? 통일교회가 뭐냐고 묻는 그 말 가운데는 통일교회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알고 싶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연역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시작되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고 현재는 이러이러하고 앞으로는 이러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요. 통일교회가 뭐요? 하고 묻는 것은 통일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음 자체는 반드시 역사성을 띠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내포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망이 있는 민족이냐 없는 민족이냐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현재에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 과정을 거쳐온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가 확실해야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 자체는 어떠냐? 통일교회 자체에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와 교차되어 가지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노끈을 서로 걸고 잡아채면 한쪽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이 끊어지느냐? 소홀히 된 것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역사적인 고삐요, 또 하나는 현대적인 고삐입니다. 이것이 둘 다 강하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끝이 그렇고 동기와 내용과 결과가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를 두고 통일교회의 현재를 중심 삼아가지고 어떤 역사를 걸고 잡아채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남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역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고 현 시대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자체의 자신력을 갖고 있느냐? 현대의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전통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의와 사상보다도 더 강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남아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발전 변화한다는 것. 발전을 잊어버린 때는 후퇴도 아니요 정지도 아닌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사는 것이 문제예요. 사는 것이. 내를 맞는 데가 문제예요. 자, 기도해봐요. 네. 아버님, 이 민족을 하늘이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늘의 새로운 중흥의 기회가 이 강토 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역사가 이 민족 위에 가치한 인연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은 이 민족이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귀한 민족임을 알게 되옵니다. 이 민족의 모습이 보기에는 상처투성이요. 이 강토가 보기에는 황폐한 삼천리 강토로 돼 이 강토와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은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삼천리 강토를 붙들고 아버지의 거룩한 제단으로 몽땅 바쳐드리겠다고 피눈물을 뿌려 거룩히 성별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저희들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수꾼이 되어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이 피눈물 흘릴 것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쳐 왔고 이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선두에 서서 외쳐왔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거짓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일이 선으로 출발했지만 결과가 악으로 맺어지게 될 때 하늘 가는 길은 다 그렇다고 사탄이 참소했던 사실이 얼마나 많았사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통일의 자녀들이 걸어온 길도 한낱 지나가는 사적인 사건으로 남겨져서는 안 될 것을 확실히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삼천리 반도를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몸이 포탄이 되고 저희 몸이 토성이 되어 이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낄 줄 아는 당신의 아들딸이 되고 그런 통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모든 말씀 참부모의 성호받들어 아뢰옵사옵나이다. 아, 주. 우리가 이 덕토하고 울릉도 된 게 온 사실이 어대일인데 그것이 역사적인 한때인데 나하고 갔다 온 사람이 없네. 어머니밖에 없네. 아니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하나? 상수도 있고 다 있잖아. 야. 그때도 있고. 양양이었음 저 상수. 보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볼까요? 지금 오고 있대요. 누구가 있어? 상수부터 원주도 갔다 누가 있어? 어, 원주도 갔다 그랬나? 원주야? 네. 네가 있었구나. 나와 얘기라. 아, 가면서 또 오면서 와가 와가지고 모든 관계되어있던 보고도 듣고 내가 있어서 그래 얘기해봐요. 응? 너도 처음이지 독도하고 울릉도 어? 노래나 하라고 해라 그래 분위기 잡겠어.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그에 따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가자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여러분 독도라는 그 말은 섬이 아니고 외로운 종교라 하는 뜻이에요 도에는 섬도죠 길도째인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이 독도를 생각해서 노래하게 될 때는 그 조그만 얼굴이 예? 바람만 불면 가려웠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많이 동정한 지역에 독도가 우리 독도가 이야, 대단한 곳이에요. 가만 보니까 어머니 독도가 아버지 독도가 있는데 내가 거기 앞으로 독도에 돈을 빌려 사게 되면 이야, 큰 비행장 같은 광장을 해놓고 독도를 모든 민족들이 와가지고 독도의 역사와 더불어 외로운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정상에 발전해가지고 찬양할 때가 됐다 할 때는 독도가 이렇게 커지고 또 나를 닮아서 컸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큰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원되고 능력 같다. 못 가본 사람 누구든지 배가 없으면 내가 우리 석고보드 세계 어떤 세계의 바다를 건너대는 배그 기록을 가질 수 있는 보드를 한 1,000명쯤 2,000명 3,000명 했다는 거 독도에 가가지고 외로운 통일교의 과거에 자랐던 순환과 더불어 오늘의 승리 이런 발판을 기뻐하면서 힘차게 놀아볼 수 있는 그 시간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순간은 우리 앞에 안 나타나나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와의 그 이상도 기다리고 있던 독도는 없어지잖아요. 선생님의 얼굴과 딱 맞습니다. 문정재의 얼굴이 세상에 물에 잠갔다 없었다 풍파 달려가지고 세상에 거친 파도를 다 거쳐온 그 역사오도로 여기에 받아보는 외로운 독도의 섬이 친한 친구의 아버지 같은 독도가 내가 아니냐고 자랑할 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하는 마음 갖고 이 여자도 보통 여자 아닙니다. 나 같은 노래 한 마디 할 때 하루 전에 쑥 보통
전국에선 뚫뚫하게 생긴 남자들 앞에 여자의 목소리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도 그 통일교의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욕도 먹고 훈련 광장에 대한 훈련을 바른 그 경로기 때 서슴지 않고 나왔으니 말씀도 잘할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해요. 역사는 지금 참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빠 같은 나이 혹은 동생 같은 나이 누나인데 여러분들 통 많은 누나의 나이인데 그런 누나가 어떻게 여자로서의 고센 이 한국의 과거 70년대의 바람 가운데 쓰러지 않고 80년대를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독도의 주인이라고 말할 이 시간을 여러분 본받는 걸 잊어서는 안 돼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게 여자들. 잘 들으라고. 네, 독도 오늘 다 같이 불렀지만 제가 진짜 독도 정상에서 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독도를 가시겠다고 아버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도를 가기 위해서 열흘 전부터 전부 신상 명세서를 다 내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가야 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라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구나. 참 여러 간부님들도 못 가고 부모님과 또 신주님이 참 자녀님을 대표해서 함께 저희들이 수행원들이 모시고 지난 천력 11월 9일 양력 12월 3일 날 훈독회를 마치고 독도를 향하게 됐습니다. 7시 20분에 천정궁을 출발해서 7시 40분 저희 그 핑크빛의 아름다운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잠깐 들려서 급유 받고 대한해협인가요? 망망대해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가는데 사실 저는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탈 때마다 굉장히 공포가 밀려옵니다. 만 참 부모님과 우리 미래의 주인공 신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독도에 착륙하기까지 저는 한시도 놓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뜨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흥진님, 대모님, 효진님, 영진님, 천천만 선한 영인들이요 하면서 계속 거기까지 독도를 향해 갈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날따라 참 날씨가 좋고 독도에서 저희들이 홀로아리랑 부를 때 보면 참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 얼굴의 독도가 그 한 두 시간 날아가서 조그만 얼굴의 독도가 두 동강의 독도가 나타나는데 두 섬에 동도와 서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섬과 아버님 섬이라고. 아버님 섬과 어머님 섬이라고. 그 두 섬이 나타날 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위에서 막 그냥 이 카메라로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거기 허가를 받아야 헬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헬기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맑은 날씨고 아름다운 날씨였지만 얼마나 바람이 센지 한 10분간을 거기 해변가에 착륙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헬기가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저는 헬기가 붙잡고 아버님 이거 안 되겠으니 그냥 갑시다. 저는 마음속으로 막 그러면서 얼마나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독도에 못 내리고 가는 헬기가 못 내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참부모님이 천지인 참부모님이 오셨는데 안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한 10분간을 추라이 하다가 뭐 거기에는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한 10분을 추라이 하다가 거기 이제 그 건물 위에 경찰 건물 위에 서도였죠. 서도 경찰 건물 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 헬기장은 아무나 헬기가 못 내립니다. 근데 특별히 허가를 받고 그 헬기장에 드디어 착륙하게 됐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경찰들이 그 옥상 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그냥 숨을 감 넘은 그 군인들 같아요. 근데 경찰들이야 전부 막 올라오더니 막 그 밝은 모습으로 너무 반갑게 올라와서는 부모님이 탁 착륙해서 내려오시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어휴. 저는 우선 어딜 가나 경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갑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경찰들이 올라오니까 저 사람들 이제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근데 막 표정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지금 서른이 다 된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심정으로 참부모님 막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반가워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큰 소리로 바람 부는데 어떻게들 지냈어요?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여기저기 막 하면서 제가 큰 소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예예 예, 예, 막 어쩔 줄 모르고 반가워하는데 거기서 아버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오라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 대장 경찰 대장 오라 대장 오라 막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뛰어올라오는 그 옥상 꼭대기로 막 뛰어올라와가지고 부모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해요. 정말 그 조그마한 섬에 홀로이 외로이 있다가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이 아름다운 헬리콥터가 사뿐히 착륙을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아무나 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또 높으신 분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부모님이 오시는 걸 알고 얼마나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다 우리 식구 같고 우리 교회 간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자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여기 청아캠프에 블루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새 피자, 우리 블루빌 피자 정말 맛있어요. 그 피자 스무 박스하고 아이고 우리 신주님 오셨네요. 아이고 자 여기 블루빌 말이야 우리 덕도 우리 갔다는 말씀을 아줌마가 얘기해 줘왔으니 우리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쁜 마음 가지고 인사넷을 박수 큰 거 해줘요. 그래서 블루빌에서 치킨 스무 박스하고 피자 스무 박스하고 치킨 이렇게 큰 컨테이너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음료수와 과일을 또 잔뜩 싣고 헬기에 싣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음식물이라든지 선물 전혀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싣고 가서 우리 울릉도 오실 때 울릉도 들려서 식구들 주고 오자고 그래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싣고 이제 헬기에 그거 있는데 그 이제 그 경찰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바람 불지 헬기 그 이거 뭐죠? 프로펠러 돌아가서 막 이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추운데 이게 그냥 얇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내복이나 입었어요. 정말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우리가 피자랑 치킨이랑 과일이랑 가져왔는데 그거 주고 가도 되나?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주세요.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께 그거 줘도 된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부대 실장님하고 그쪽 대장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거 가져가라고 내놓으니까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거 들고 자기들끼리 그 무거운 거 낑낑 들고 날리면서 좋아하는 모습 저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거 먹을 거 가져가니 저 젊은 청년들이 피자 얼마나 먹고 싶을 텐데 저거 가져가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걸 열어보고 걔네들이 좋아했을 모습과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우리 김 실장님 보고 그쪽 대장님께 전화해서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아버님께서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오라오라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동섬을 바라보고 또 경찰 그 등대를 뒤로 하고 전부 사진을 찍으시면서 경찰들 다 오라고 해서 같이 찍는데 막 서로 찍으려고 가가지고 앉아서 찍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여자들은 나가라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간 여자들인데 쫓겨나고 못 찍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저희들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사진 좀 꼭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대장 신주님하고 같이 이쪽 저쪽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거기에 특별 기도를 하시면서 그 뒤에서 저희가 크게 말을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바람이 세서 정말 날아가려고 하니까 막 신주님이 좋아서 막 뛰시니까 왜 좋아하셨냐 하면요. 그 전날부터 자꾸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나는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헬리콥터로 독도 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신준이를 모시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준이가 헬리콥터 타고 할아버지랑 독도를 간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독도 왔으니까 빨리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또 학교 가서 자랑해야 되니까 사진 찍자고. 그래서 신준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독도 막 뛰다니시니까 아버님은 걱정이시잖아요. 이 조그만 헬기장 위에 바람이 보니까 막 날아가는데 저도 그냥 아버님을 꽉 잡았습니다. 떨어지고 막 날아가려고 그랬어. 이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렇게 막 날아가려고 그러는 그렇게 바람이 세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저 멀리 동해바다 아버님께서 부르라고 하실 때 불렀을 때는 그냥 신나서 아 독도가 간밤에 잘 잤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 드디어 눈물이 터지는데 정말 아 역사적인 섬이구나 이 조그만 섬이 이렇게 한 많은 섬이구나 이곳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독도까지 오셨구나 생각을 할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우리가 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번 아버님께서는 바람이 불어도 전부 등대 저쪽으로 해서 계단을 내려가지고 섬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지만 그쪽 대장이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모시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전체를 다 바라보시고 전부 이 사진기와 또 머릿속에 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그 섬을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보고 또 한 바퀴 또 다시 돌아서 이제 돌아갈 때 아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리의 한 획을 긋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그때 울릉도에 가서 지금 1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백운학 교회장이 같이 모시고 갔다가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식구들이 준비한 거기 리조트가 아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싱싱한 회와 또 그곳에서만 난다는 명이나물이라든지 나물로 아주 그 주방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식구들하고 같이 또 10명 정도 되는 그 식구들이 또 반가워서 부모님을 뵙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또 기념 사진 촬영까지 다 해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아쉬운 마음을 참 그 자식들을 거기 두고 또 떠나셔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을 남기시고 다시 한번 그 울릉도 한 바퀴를 도시며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2시간가량 그쪽에 조그마한 차량으로 일주를 떠났습니다. 2시간을 가는데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에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그쪽에 자이언 캐년이라든지 뭐 레드 캐년, 뭐 캐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도나라고 아리조나주에 기가 많이 나와서 도인들이 정성 들이는 곳, 세도나를 참 올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랜드 캐년, 자연 캐년 했는데 아 울릉도에 가니 울릉 캐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내려서 정말 그 캐년을 다 봐야 되는데 아직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변가를 지나면서 아버님은 그렇게 차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실 수 있었는지요. 저희는 뒷차로 가는데 차가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다봐야 되니까 올려다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 바위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얼마나 오래된 분지인지 모르지만 분지에 한 12가구가 사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나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쭉 한 10가구가 있지만 뭐 분지예요. 분지 그 안에 12가구가 있는 곳을 또 돌아보시고 쭉 아버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며 정성을 들이시면서 2시간가량 그렇게 지나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울릉도였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헬기를 타고 아버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저희들은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삼척에서 다시 잠깐 급유를 하고 천정궁을 향해 오는데 자 다시 헬기에서 천정궁 조금 흐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천정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도계를 지금까지 길게 했지만은 나도 이제 군도계 끝나고는 지방을 중심 삼고 특별히 지방을 돌아본 데 와서 10년 이상 됐어요. 내가 미국 가서 다 맡겨주고 믿고 나오던 그간에 많이 변화도 됐고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있어진 것도 있던 그런 환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두고 이제 앞으로 올 세계가 확장 세계가 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르지만 어떻게 발전할 것에 그들이 찾아왔던 그 선임들이 한글 왔다가는 지금까지 수고에 터져서 홀로 자른 한국이 어떨까 관심들 많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찾아올 때 부끄럽지 않고 넘넘한 젊은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지내서 50주, 70, 80 되거든. 그런 연령의 사람들이 오시는 선도로 앞에 선자와 같은 연령의 사람도 별의별 급의 사람들이 다 올 텐데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체험 많이 한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본국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우린 마음먹어 정성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맞냐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은 대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찾은 박사, 전 박사의 박사학위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의 중층 지도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란데 그 자기 국가면 국가 기준 배경에 무슨 역사를 지내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취하는 태도의 한 시간 혹은 몇몇 시간을 지낸 같이 지내는 것 중에 깊은 인상을 남겨줘가지고 자기 알 수 있는 상식과 지식이 그들 앞에 이야 작은 나라 사람이 그 젊지만 우리 이상의 전부 다 훈련이 되어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모국의 조상들 대신할 수 있는 국민이구만 희망했다는 희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끔 각자가 준비를 받아들여서 빨리 돌아가서 지금까지 여기 온 사람도 존경할 수밖에 때문에 서울과 갔다 온 소식을 듣기 위한 전화도 왔느냐 물어볼 전화도 받아야 할 것이고 복잡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나라에 앞으로 가야 할 고개를 넘길 수 있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없는기 때문에 주저하고 나갔죠. 이제는 선생님 넘어야 할 고개 93세가 되었어요. 60세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거나 하지만 93세 갈 날도 가까우리만큼 이제 내가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텐데 선생님 대신 모든 자세를 가져와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대 모습 같은 국제적인 감각에 대한 표시도 눈누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대주를 부탁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신들의 인격을 갖춰가지고 찾아온 그들 앞에 존경의 가정경을 전부 다 우리 후손도 저들과 같이 됐으면 좋고 희망을 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의 나머진 책임자들로서 책임 다해주길 부탁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 대하는데.